세계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베일에 쌓인 작가 뱅크시. 푸티들 안녕하세요. 푸티푸입니다. 푸티푸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죠. 베일 속에 쌓여 정체를 알 수 없는 작가 뱅크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뱅크시는 영국 브리스톨 태생으로 14세부터 그래피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피티란 길거리 벽면에 낙서처럼 그리거나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아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그는 얼굴 없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입니다. 마지막 대면 인터뷰는 2003년에 진행됐고 그 이후로는 그의 얼굴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해요. 그의 작품에서는 사회풍자를 담은 강렬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전쟁과 저널리즘, 공권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그림을 통해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풍자적인 메시지가 내포된 작품들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2010년에는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 안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피티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스텐실 기법이란 판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잉크를 통과시켜 찍어내는 공판화 기법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래피티를 그리다가 경찰에게 쫓기는 도중 1시간가량 트럭 밑에 숨어 있었는데 연료 탱크 밑에 있던 스텐실을 보며 이거다 싶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그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스텐실이라는 소재가 가진 역사 때문인데요. 스텐실은 혁신을 이끄는 소재이자 전쟁을 멈추는 데 사용돼 왔던 소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작업 시간은 평균 35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판화로 찍어 판매하는데요. 이때는 직접 서명을 한답니다. 그래도 워낙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자 그는 자신의 작품을 위작들과 구분하기 위해 SNS에 포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패스트 컨트롤도 운영하는데요. 이는 뱅크시의 작품을 흉내낸 위작 방지용 사조식이라고 합니다. 뱅크시와 관련된 기막힌 이벤트. 세계 4대 뮤지엄이나 각종 전시장에서 자신의 조각이나 작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전시를 했던 사건인데요. 가장 길게는 2주 동안 들키지 않고 전시가 되기도 했답니다. 뱅크시가 이러한 이벤트를 벌인 의도는 장난스러움과 걸작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미술 관계자들을 조롱하고 동시에 위대한 작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원신 마켓에 가다는 8일 동안 전시가 되었고 작가가 시인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훗날 대형 박물관에 영구 소장되었다고 해요. 2005년 오염된 환경을 질타하는 방독면 쓴 여성을 그린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2시간 동안 전시되었습니다. 평화에게도 기회를 주자라는 미군 장교가 페인트 스프레이통을 들고 있는 작품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8일 동안 전시되었고요. 항공 무기가 장착된 얼룩무늬 딱정벌레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12일 동안 전시되기도 했답니다. 뱅크시는 전시장에 자신의 작품을 갖다 놓음으로써 일반화된 예술 작품의 틀을 깨고 역설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롭게 보려는 시선을 가지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의 작품은 전쟁을 비판하거나 자본주의, 만능 물질주의 사태에 대해 풍자를 함으로써 강요 또는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감상하는 사람에게 물음을 던져줍니다. 2018년 세계적인 옥션인 소더비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녀와 풍선이란 작품이 104만 파운드, 하나로 약 16억 원에 낙찰되었고 동시에 작품의 반이 분쇄되었던 화제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날 뱅크시는 SNS에 작품이 경매에 걸릴 것을 예상하고 액자에 미리 파쇄기를 설치했다고 해요. 뱅크시는 피카소 말을 인용하여 파괴하려는 충동은 곧 창조의 충동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5일이 지나
구매자가 이 새로 창작된 작품을 원래 낙찰 가격에 그대로 사기로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었고, 그 뒤로 뱅크시의 가치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그는 현재에도 브리스톨에서 시작해 영국뿐만 아니라 뉴욕, 팔레스타인 등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뱅크시 작품인 줄 몰라서 집 철거한 주인이 수억 원을 날린 사건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언제 출몰할 줄 모르니 눈여겨봐주시고 진품은 그의 SNS를 통해 확인해주세요.